네. 네, 안녕하세요. 네. 헬로, 고니치와, 니하오. 네. 일단은 오늘 이렇게 첫 줄을 잘 완성을 시켰습니다. 땡큐. 네. 여러분들, 땡큐 무대 잘 보셨나요? 아, 사우디카. 곤방와. 네. 야. 지금 저도 이제 인기가요 끝나고, 이제 다 마무리하고, 일단 집에 와서 씻고,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하는 거예요. 아, 구해줘 방송. 아, 지금 구해줘 방송하고 있구나. 예. 일단 오늘은 이렇게 첫 줄을 돌았잖아요. 이렇게 뮤직뱅크, 그 다음에 음악중심, 그 다음에 인기가요. 네, 해주면서. 아, 오! 오, 15만 장? 대박! 놀랬어. 아, 감사합니다. 광주은행 시계 보여달라고. 와, 진짜로? 와, 우리 찐친님들, 와. 진짜 15만 장이 넘겼다고? 아, 그게 공식적인 거기 자료에 나왔나 보죠? 대박이다. 네, 곰방아. 고마워요. 네, 무엇보다, 아, 오늘 이렇게 사실 이번에 땡큐 무대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너무 감사드려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우리 뮤직뱅크 음악중심 인기가요 스태프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국을 돌아왔는데, 아,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물론 조금 피곤하긴 했어요. 잠을 못 잤는데,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예. 네. 물론 우리 찐친 우리 팬 여러분들을 보면서 같이 하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무대 쓰면서 우리 댄서분들도 너무 고생하시고,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하셔서 이렇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땡큐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들, 예, 트러블 났어요. 땡큐 무대 만족하셨어요? 예. 다 각자, 방송사마다 다 각자 약간 특징을 잡아서 다르게 표현했는데, 오늘 인기가요 같은 경우는 약간 인트로가 독특했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1땡 잘하고 계시나요? 땡큐 뮤직비디오 괜찮아요? 사실 오늘 인스타 라이브를 이렇게 킨 이유가, 아, 다음 주에도 음악 방송 나오냐고요? 다음 주에 음악 방송 나갑니다. 와, 근데 어떤 노래를 할지 아직은 완벽하게 정하진 않았는데, 후속곡도 발표를 해요. 아, 맞다. 한 시간 뒤에 후속곡, 이제 티저가 나가요. 이니미니. 예, 이제 포스터가 공개됐으니까, 이제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니미니 마이니 모오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약간 어느 것을 고를까, 이런 느낌의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저희 레드벨벳의 슬기 씨가 같이 이렇게 여주인공으로 출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슬기 씨 되게, 아, 슬기 씨라긴 그렇다. 같은 팀이니까. 슬기가, 새로운 매력이 나올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도 이 뮤직비디오가 아무래도 약간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띄고 있어서 그런 영화적인 기법 요소가 조금씩, 예, 나올 거예요. 그니까 살짝 연기하다가 춤추다가 이것도 약간 이니미니처럼
왔다 갔다 하는 포인트들이 재밌을 것 같고요. 노래는 음반을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말씀하면 안 돼요. 내일 이제 내일 18시에 음원이 공개가 되죠. 뮤직비디오랑 포스터는 마음에 드세요? 아, 좋다고? 네. 그리고 땡큐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보여드리겠죠? 오, 네, 아마 이니미니 아 포스터 멋있었어요. 아,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살짝 세탁기 돌리는데 세탁기 돌리는 소리 났어요. 네. 여러분들 레슨은 잘 받으셨나요? 안 올라갔나? 또 땡큐 약간 재밌는 버전으로 약간 찍었었는데. 드디어 세 번째 레슨 이 버전으로 약간 재밌게. 네, 들었어요 방금. 여기에 누가 올려주셔서 초동 15만 장 넘겼다고. 네. 어휴, 고마워요. 와, 우리 찐친님들이. Please eat more, you are so thin. 아, 네, 살이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마구마구 먹고, 이번 활동 끝나면 또 많이 많이 먹으려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번에 기억나요? 제가 그 브이라이브 할 때, 이거 읽어준다고 했는데, 아, 매 일주일에 세탁은 평균 두번 정도 하려고 해요. 너무 힘들면 한 번. 이거 읽어준다 그랬는데, 네. 읽어주려고. 그때 다못 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처음 열어봅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고민을 같이 나눠볼까요? 네, 이 글자가 왔어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가장 어려운 일인데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오히려 자랑스럽게 만들어준다는 점이 항상 너무 고마워요.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기도 그리고 고단한 삶의 따뜻한 위로가 되어줘 고맙습니다. 제가 주는 사랑보다 더큰 사랑을 오빠에게 받기만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번 활동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수고했어요. 고생하고 노력한 것보다 더큰 행복과 즐거움만 가득한 활동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래오래 오빠만의 속도에 맞춰서 언제나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라서, 예. 그렇지만, 항상, 제 나름의 속도로 조금씩 이렇게 맞춰서 가니까 여러분들 같은, 옆에서 같은 속도로, 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스크. 예. 그 다음에. 최선이 담긴 흥겨움은 반드시 전염이 된다는 말을 얼마 전에 에세이에서 읽었는데, 이말 좋다. 바로 오빠 생각이 났어요. 오빠의 최선이 담긴 흥겨움이 전염되어서 정말 너무 기쁠 때가 있어요. 흐흐흐. 그런 점이 항상 고맙네요. 오빠, 이번 활동도 화이팅 하세요. 지금 화이팅 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도 음악방송 나오고, 또 이니미니, 그리고 이어서 땡큐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범만? 어? 무슨 말이지? 오, 이거 되게 귀엽다. 흰색. 마음이 너무 지쳐 멘탈이 심하게 무너졌던 때가 있었어요. 친구들과도 연락을 모두 끊어버리고, 혼자 매일 울다 잠들고, 내일 눈을 뜨지 않길 바라던 최악의 시기였어요.
이러다 정말 잘모을 때것 같아서 휴학계를 내고 일도 다 정리하고 본가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버티고 버티던 어느 날 오빠가 예능에 나왔고 귀신 같게도 슬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슬럼프가 오는 건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한 것. 충격적이었어요. 전 제가 못나고 모자라서 멘탈이 약해서 모두 내가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인터넷을 뒤져 오빠 명언들을 수집해서 힘들 때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빠, 다시 살아갈 힘을 줘서 고마워요. 오빠는 제게 연예인, 아이돌 그 이상인 존재예요. 우리 앞에 나타나줘서, 그리고 그게 정윤호 당신이라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윤호. 근데 이거 저번에 읽었던 것 같아. 정말, 그렇죠. 살다 보면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 그때가 와요. 고민도 많이 될 때가 오고. 그렇지만, 버티고, 또, 그 안에서도 좋게 좋게 해석을 하다 보면,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그 기회를 자기가 살릴 수 있고요. 우리 찐친님들은 분명히 살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하고 있으니까. 네. Hi, hello. 그리고 지금 몇 시지? 오, 이렇게 되는구나. 와. 그 다음에 윤호에게 가장 고마운 점은요, 아티스트로서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금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항상 노력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윤호를 보면서 팬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나 스스로도 더 발전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자극을 받아요. 그게 윤호의 가장 큰 무기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자극을 준다는 점. 그리고 그런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내 스타가, 내 가수가, 자신의 본업에 진심이어서, 팬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서, 그리고 앞으로도 앞으로의 시간도 함께하고 싶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네. 오히려 제가 되게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또이 정도 남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 다음에 인스타 라이브 할때 이렇게 또 같이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게 이 시간을 두 번으로 쪼개서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읽는다 그랬잖아. 예. 네. 여러분들 이니미니 노래 좋은 것 같아요? 과연 이니미니가 내일 음원 이제 공개하고 뮤직비디오가 지금 뮤직비디오 이제 최종 마지막 편집을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좀 이렇게 폭죽이나 이런 거 이제 더 마무리 짓고, 폭죽, 벌써 스포하면 안 되는데? 네. 하고 있어서, 네. 조금 있다 30분 뒤에 아마 티저가 올라갈 거예요. 이니미니, 이니미니 마인, 이니미니 마이니 모오오어 아무튼 로맨틱 코미디다 보니까 뭔가 좀 듣기 쉬운 이지 리스닝 곡이겠죠? 네. 춤은 좀 여러분들이 따라 할수 있는 포인트도 있는데 어려운 파트도 있어요. 1절, 2절, 3절 사비가 다 다릅니다. 코러스가 다 달라요, 춤이. 18시. 예, 공개됩니다. 또 18시야? 30분 뒤에 티저가 공개되고요. 그래도 땡큐도 계속 봐주실 거죠? 1일 1땡. 예. 근데 나 저번에 땡큐 안무 연습 영상 찍었는데. 아, 문명특급에서 말하신 3대 힘든 춤. 아,
사실 3대가 아니죠. 5대춤이죠, 5대춤. 동방신기춤, 5대춤. 하루에 30땡? 그렇게까지? 아니에요. 아, 오늘 사실은 이제 끝나서 긴장이 좀 풀려서 아까 좀 감기약 먹었어요. 근데, 뭐랄까? 그래도 기분 되게 좋아요. 첫주잘 돌아간 것 같아서. 오정본합도 힘든 춤 중에 하나고, 맥시멈도 힘든 춤 중에 하나고, 근데 약간 보람이 차요. 보람된 안무들이에요. 라이징 선도. 그리고, 외도, 캐치미도, 썸띵, 수리수리. 오, 진짜 다. 그러네요. 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3, 4 중에서 어떤 땡큐가 제일 좋았어요? 아, 맞다. 그리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스튜디오 춤 나왔죠. 빌리 아일리시 노래와 존 스플릿 호프의 바이시스로 이렇게 춤을 췄는데 우태 선생님이랑 이제 바트 선생님, 수빈 선생님이 해서 좀 새롭게 원래 좀 저도 좋아하는 장르고 그래서 좀 빡센 춤보다도 약간 좀 절제미와 섹시미, 관능미를 보여줄 수 있는 안무를 보여줘서 기분 좋았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분들. 우리 또 스튜디오 춤 우리 스태프분들도. 찬라쿤. 야.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래도 내일 이니미니 나오니까 슬기가 오 이런 매력이 있었구나라는 게 나올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진짜 다양한 모습이 담겨져 있지만 레드벨벳에 보여줬던 슬기와는 좀 다른 슬기가 나올 거예요. 네,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오빠 공부하라고 해주러 공부하세요 빨리. 응? 공부해야지.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We look forward to for more music video of your. 땡큐. 근데 땡큐 저번에 틱톡 버전이 두개 나갔죠? 하나 더 남았는데. 아, 쇼타로 만났어요. 그리고 어제 안 그래도 만났었어요. 형 쳤어요 이러더라고요. 사실 봤답니다, 쇼타로 하는 거. 귀여웠어요. 쇼타로 땡큐. 쇼타로 아리가또네. 오랜만에 오늘 인기가요 봐서 재현이도 봤고 재현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고. 재현이도 열심히 지금 요새 드라마 하고 있어서 응원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찐친님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응원해주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로맨틱 코미디. 여러분들은 로맨틱 코미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About Time? 아니면 노트북? 아니면 너무 많아 근데. 아하하하, 많은 걸 부탁하고 있군요. 로맨틱 코미디. 하긴 그건 좀 멜로물에 가깝다.
Thank you is the best music.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공을 많이 들인 뮤직비디오죠. 그리고 그걸로 저도 제가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도 많이 표현하고요. 예. 네. 근데 너무 쌩얼이라. 야, 노트북. 맞아, 노트북은 진짜, 정말. 그리고, hi, bro. 네. 그리고, 라라랜드. 땡며 들었다고요? 어제, 조금 잤어요. 어제 좀 잤어요. 엽기적이군요? 그쵸. 로맨티콤이 재밌죠. 엽기적인 그날 재밌죠.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예. 신짜오. 네, 곤방와. 네. 구해홈즈에 지금 전화하고 있다고요? 네, 잠 그래도 오늘 좀 많이 잘수 있어요. 내일 또 라디오가 있긴 한데.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것도 좋죠.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게 재밌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땡큐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느꼈어요. 진심은 통한다는 걸. 로꼬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손잡이춤. 저번에 틱톡에도 올렸는데, 네, 좀 어떤 좀 재미나게 좀 올리고 싶어서, 물론 캐스퍼 선생님 버전도 있지만, 네, 우리 댄서분들과 같이 재밌게. 맞아요. 내일 그리고 저녁에 딘딘 라디오도 있고. 네, 내일 저녁 딘딘 라디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피곤해 보이지만 즐거워 보이죠. 왜냐면 팬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다양한 모습 보일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스크. 'I Need You Right Now'도 좋죠. 정말 그 노래도 진짜 좋은 노래인데. 불면, 그래요. 불면도 진짜 좋아요. 버스 탈 때마다 로꼬춤 춰요. 예.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지금 퍼센테지가 14%여서 연습실 아니요, 집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일 이제 곧 있으면 이니미니가 나옵니다. 황정민 선배님은 원래 국제시장에서 같이 인연으로 이렇게 이번에 더욱더 더는 팬이 됐어요. 황정민 선배님의 너무 멋있어요. 진짜로 프로세요, 프로. 스케줄 갈 때는 보조 배터리 챙기고 다니죠. 네. 맘마미아. 약간 맘마미아 같으려나? 이니미니가? 약간 라라랜드 같으려나? 근데 약간 뮤직비디오긴 해요. 이번 땡큐보다는 좀더 뮤직비디오인데 촬영 기법이 약간 라라랜드스러운 게좀 있어요. 그거를 포인트로 잡고 싶어서. 예. 이니미니 기대해 주신다고? 감사해요. 예, 좀. 저도 기대가 돼요. 물론 사진 편집하고 있지만, 계속 지금, 우리 스태프분들이랑. 땡큐, 노동요예요? 다음 주도 음방 하냐고요? 다음 주 음방 합니다. 예. 다음 주 음방 해요.
땡큐로 할지 이니미니로 할지는 이제 좀더 봐봐야죠. 근데 이니미니를 보여줄 곳이 있을 거예요. 아, 국제시장 보셨다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해요. 우리 찐친 팬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써 주신 거 알고,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저도 신나게 하고 있고요. 네. 무대 섰을 때 너무 재밌고요. 그래도 로꼬랑 땡큐랑 약간 갭 차이가 좀 크죠? 네, 사실 그러려고 약간 첫 방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춤 스타일도 정말 다르고 해서. 노래 스타일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다양한 윤호를 보여줄 수 있는. 네. 아, 이거 마스크를. 근데 네, 마스크 때문에 안 돼. 네. 에이, did you see you love you? 맞나? 아, 360도 다른 분위기? 예. 네. 이니미니는 그 중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로맨틱 코미디인데, 결코 가볍진 않아요, 또. 예. 네. 근데, 노래가 트렌디해서, 사실, 이니미니도 되게 강력한 타이틀곡 후보였어요. 그래서 후속곡으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자기 전에 1땡 하려고요. 1일 땡큐 뮤직비디오 보려고요. 왜냐면 다 같이 보니까.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저 평소에 영화 장르 다 가리지 않아요. 어떤 거는 스릴러 볼 때도 있고요. 물론 누아르도 많이 봤었고, 그리고 휴먼도 많이 봤었고, SF도 봤었고, 장르는 가리지 않고 다 보는 편이에요. 다만 너무 공포 영화만 살짝 못 봐요. 그래도 이번 활동이 그래도 좀 많은 컨텐츠를 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죠. 여러분들께 좀 Can you sing the big up mini for you? 이니미니. 아, 인간관계에 상처받지 않고 예언해줄 수 있냐고요? 수용할 것만 수용하세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저도 항상 누군가에게 이런저런 이제 뭐 사실 명언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린데 그분의 의견이 공감이 가고 그분의 의견으로 내가 힘을 낼수 있다면 이렇게 힘을 받아서 하면 되고요. 어떤 분의 의견이 제 인생을 바꿔주진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감을 예. 일단 서로 많이 해주시고 또 본인이 공감하기 힘들 때는 본인을 먼저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쵸. 네.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 지금 몇 시지? 오. 아, 지금도 스트로베리 좋아해요. 저 딸기 좋아한답니다. 네. 딸기도 좋아하고, 포도도 좋아하고, 배도 좋아해요. 수박, 아, 수박도 좋아한다. 과일 다 좋아한다. 근데 딸기가 제일 맛있어요. 그니까요. 예. 아, 아니다, 이랬어. 네. 그래서,
I miss you.수박. 자몽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차, 자몽차 같은 거. 인터넷이 너무 작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그리고 또 이니미니에 궁금한 거 없어요?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티저 뜨겠다. 체리. What is TMI today? 비타민 과일.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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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귤 맛있어요, 귤. 맞아, 나귤 좋아한다. 맞아, 맞아. 아, How are you?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해야지? 이럴 때 하는 말 있잖아요. I'm fine, thank you. How about you?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I'm and you? 네. Hello from Philippines, hello team, Poland, Santiago. 맞나? 네. 고마워요. Cool today too. 귤 맛있죠. 이게 따뜻한 데에서 이렇게 몸 지지면서 귤 마시면 진짜 맛있다고. 이거 공감할 텐데. 근데 요새 많이 그거 말씀해 주시던데 저보고 형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형님 이렇게 뭐 무대의 형님. 네. 아무래도 누아르 때문에 그런가? 땡큐 무대 때문에 그런가? 아, 큐티 오빠. 저는 귀엽진 않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네. 물론 그 귀엽다는 말에 좀 익숙해지려고는 하는데. 네, 그러네요. 머리가 감고 와서 다 말리지 않고 이렇게 적당히 말려가지고 머리 스타일이 아 그런 것 같아요? 어, 다 형님이라 그래. 네, 카세이가 나이오이네. 오늘 생선 요리 먹었어요. 아, 3초만 있어봐. 귀여운 게 적응됐대. 아, 빵 터졌어. 아, 내추럴 윤호가 제일 좋아요? 어, 갑자기 또 들어오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그래도 우리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또, 제 자신에게도 고맙고, 꼭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유노.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이니미니에 궁금한 점은 없나요, 이제? 아, 무대 멋졌다고? 고마워요. 이니미니와 그다음에 땡큐.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니미니 노래 불러달라고? 노래 여기서 부르면 안 돼요. 방음 잘안 돼서. 근데 그 부분이 있어. 두 조각 퍼즐. 예. 네. 부분이 있어요. 아, 이니미니 vs 땡큐래. 예.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어, 쉐용 이러네. Hi, hello. Hello, 인도네시아. 아, 인기가요 손 묶은 거, 감독님. 그래서 동선 이용해서 해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주셔서, 거기서 이제 약간 좀 현장에서 이렇게 동선이랑 리허설 하면서,
어떻게 알았지? 똑똑하신데 한 분? 이니미니 가사에 두저꽉 퍼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퍼즐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예전엔 제 노래 퍼즐이 있었겠죠? 예. 네. 그걸 아이디어 넣는데 오 그거 바로 찝어버리시네. 오. 하이 페루. 네, 윤우야라고 불러주셨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누아르 퍼즐. 러버 어더 송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뮤비 다 하나뿐만 아니라 다 멋있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세신짜오 이렇게 베트남 분들 아플 때 어떤 생각을 하냐고 아프다는 거를 일단 받아들이긴 한데 좀더 다른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몸 아플 때는 언제 자냐고요? 아, 이니미니 안무 쉽게 따라할 수 있냐고요? 이니미니 예. 아마 쉬운 부분이 있어요. 쉬운 부분이 있어요. 배터리가 끊길 수도 있어요. 배터리가 충전기가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건강 챙겨야죠. 그래야 오래오래 만나죠. 예. 배터리가 없어요, 항상. 중간중간에 약간 체크도 해야 돼가지고. 아니요. 핸드폰 기종 뭐냐고요? 이미 알 텐데, 모르나? 네. 이제, 10분 뒤에 나오겠다. 아, 나 떨린다. 저도 이제 앞으로 한 5분 정도 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 검토하고 자려고. From Mexico, 안녕. 네. 안녕하세요. Always love you, Papa from Indonesia. 고마워요. 10분 뒤에 라방크부 1시간 뒤에 다시 하자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일. 저는 갤럭시스. 네. From USA. Hi. 이제 슬슬 홍콩에서도 아유 감사합니다. 우와. 또 들어오셨네. 오. 아, 오늘은 잘 거예요. 오늘은 푹 자야지, 이제, 연습 후속곡도 할수 있고. 아, 킹덤 MC요?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좀제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하고, 좀푹 자려고요. 예. 네. 그래야, 다음 주 활동도 이렇게 잘할 수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안녕하세요, from 우크라이나. 네. 그래야지 내일부터 또 시작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또 시작이고요. 네. 내일부터는 이니미니와 땡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기대 많이 해 주세요. 자기 전에 1등 해 주시고요. 아, 맞다. 그거. 오늘 생일이신 분 미리 축하드리고 아니다. 오늘 생일이신 분 축하드리고요. 이제 몇분 뒤에 내일 생일이신 분도 미리서 축하드릴게요. 1땡, 1땡.
1인이니. 아, 웃기다, 이거. 땡이니미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 봄디야. 봄디야. 네. 아, 일 안에서도 안녕하세요. 아, 땡큐 엄청 있다고. 고마워요. 여기 한 분은 저희 댄서분이신 것 같은데. 예, 크크크크, 이렇게. Don't forget to eat.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늘 좀, 목을 좀 무리했나 봐요. 예. 열심히 불렀나 봐. 이제 따뜻한 물 마시고 좀 자야 되겠다. 말레이시아 분들도 안녕하세요. 페루에서도 안녕하세요, 페루 분. 댄스 분들도 멋있었죠? 네, 멋있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 짜장면 먹고 싶다. 네, 짜장면 얘기하니까 그러세요. 아, 떡밥 많아서 좋다고요? 고마워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으니까 내일도 위해서 베트남 분들도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또 저도 일주일 동안 또 달려야 되니까 네.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힌트 이미미미 마이니 모오오 고마워요. 잘 보내시고 오늘 정말 고생했어요. 우리 친친분들 고생했어요. 오 캐나다. 캐나다, 하이, 하이 캐나다. 프랑 캐나다에서도 응원해 주시고, 이 응원의 힘이 다 모이나 봐요, 진짜. 많은 힘이 돼요, 고마워요. 야, 진짜. 지금 이제 우리나라 팬 여러분들은 이제 주무실 때가 됐고, 또 아시아 팬 여러분도 주무실 때가 됐고, 또 해외 팬 분들은 또 일어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어요. 항상 땡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일땡 하시고요. 내일도 일땡 하시고요. 내일도 레슨 받으시고요. 이니미니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한번 봐주세요. 고마워요. Miss you. Take care of yourself. 오 브라질에서 우와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저는 이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찐친님들 다 고마워요. 레슨 좋다고? 고마워요. 우리 모두 화이팅 하자고요. 이번 일주일도. 드림마카시. 고마워요. 다들. Thank you guys. Have a good day. 오야스미나사이. 짜이첸. Bye bye. 네. 오늘도 잘 자고,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그럼 안녕.